헐. 에이. 헐. 무슨. 레이. 뭐야, 이거. 너무하잖아, 이 엉망진창이야. 건물을 폭파시킨 건다. 머지않아 위쪽에도 큰 불이 날 거야. 이 자식. 무기도 없으면서 혈기만 앞사는군. 유감이군. 너희들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임마. 정신 차려. 잭에게 죽겠다고 약속했는데. 미안해. 웃기지 마. 나는 거짓말이 제일 싫다고 말했잖아. 기다려. 여기서 죽게 될까? 놓치지 않나. 못 살리게 할 거야. 아무도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잭, 너 레이첼을 못 죽일걸? 이봐, 거기 둘, 금에 짓밟힌 기분은 어때? 내게 알려주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는 운명을 함께 하는 거지. 잭, 잭, 그만둬, 거짓말을. 미안. 부탁이다.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라고. 나는 너를 죽게 둘수 없다고. 괜찮아. 잭은 항상 나를 구해줬어. 하지만 언제나 구해주지 않아도 됐었어.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래, 무력한 괴물만큼 재미없는 건 없지. 아니야, 괴물이 아니야. 그리고 신도 아니야. 잭은 인간이야. 인간이야. 그러니까 닝겐, 싸워라. 나에게 모든 걸 주지 않아도 괜찮아. 인간? 일어서라니, 그게 뭐야? 다 주지 않아도 된다고? 레이첼, 너는. 나는 언제나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나를 위한 음식도, 옷도, 장난감도, 저 담당층까지 준비해뒀어. 그래, 네가 살아갈 수 있는 장소를 주었다고. 그걸 부정하는 거야? 미안해요, 선생님.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잭은 뭘 주었다는 거야? 쓰레기 같은 나이프 정도잖아. 아니면 멍청한 맹세를 말하는 거야? 네 죽음을 위한 맹세?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너를 살리려고 했는데. 선생님,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한순간이라도 누군가를 원해서 살고 원하는 누군가에게 죽고 싶었어요. 잠깐 맹세하고 같이 지상으로 나오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다면 좀더 절망이다오. 왜냐면 지금 내가 그 맹세를 부셨으니까 말이야. 닥쳐. 시끄러워. 나는 말해야겠어. 선생님, 부서지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부서지지 않았어요. 이건 잭과 나의 맹세. 맹세는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부수져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이룰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왜냐면 그건 두 사람의 것이니까. 알고 있으니까. 기다려. 나는 그런 거 인정 못 한다고. 잭,
맹세는 내가 가지고 갈 테니까 스스로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줘. 즉, 맹세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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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레이첼, 네가 누구도 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눈으로 평생 살아준다면 같이 살지 않아도 괜찮다, 뭐 그렇게 생각했었지. 그런 네가 홀로 영원히 고독해질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째서 너는 마지막까지 고독과는 먼 곳으로 가버린 거니? 전부 불탔구나. 그러니까 이젠 끝이다. 레이첼, 네 소원도 제게 소원도 모두 내 소원과 함께 끝내버리자. 얼씨부! 어째서죠? 아, 정말이지. 이렇게까지 멋대로 일 줄이야. 아직이다. 이 손으로 너희들을... 어째, 아직 움직일 수 있는가? 이 자식 죽여주겠어. 아직 힘이 있다면 여기서 나가는 일에 쓰거라. 시끄러워! 이렇게 피를 흘리면 인간은 죽는다고! 이 녀석이 죽고 바깥으로 나가서 뭘 어쩌라고! 레이첼 가드너는 아직 살아있다. 지금 바깥으로 나가면 살릴 수 있다.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나가보면 알아. 어이, 진짜 이 녀석 안 죽는 거야? 건물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잭. 가자, 가자, 가자. 안 왔어. 어우, 신부 봐. 아, 건물이 무너지는군.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나가죠? 테니 아직도 살아있어. 어째서? 분명 저는 제멋대로였습니다. 아, 그래요. 당신을 모시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한 짓은 틀리지 말았다고요. 저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건물의 기회로 어지럽히는 자를 방해하는 일은 당신을 위한 일이란 걸 알고 계실 텐데요. 데니, 분명 그 말은 맞다.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볼 수 있었으니까 말이지. 나는 잭이 투명한 날개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 날개가 사라지고 말았지. 투명한 날개? 당신은 그 녀석을 정말 천사라고 생각한 건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모르는 순수한 아이였기 때문이지. 하지만 잭은 살인을 위해 휘두르던 칼날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의 칼날은 부러졌다. 잭은 인간이 되어버린 거다. 아니, 원래 인간이었다고 하는 게 옳겠지. 그것은 그저 우연일 뿐입니다. 게다가 그걸 내게 보여준 건 내가 마녀라고 규탄했던 레이첼 가드너였지. 그건 눈이 부실 정도의 변화였고 강렬했지. 모순투성이
자기 멋대로인 소녀가 말이지. 지금 생각하면 잭이 인간인 것을 내가 애써 감추려 했던 것은 아닐까 싶구나. 그렇다면 어째서 저를 쏘신 거죠? 이젠 내 관찰도 실험도 끝났으니 말이다. 신의 시선 위에서는 사명도 이제 끝난 게지. 무의미하겠지만 속죄라고 생각한다. 신부님, 이제 와서... 대안이, 너는 그 소녀를 여태까지 데려왔지만 영혼을 빼앗아야 할 네가 무언가를 주고 싶었던 모양이구나. 그러면 되니 안 되니? 아재 개그를 처음부터 하고 싶었지만 참 이제서야 하는구만. 너는 그 소녀의 신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 하지만 말이다 되니 나는 신이 아니다. 그건 너도 알고 있겠지.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레이첼의 눈을 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에 절망하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눈을 하고 있어서 내가 영원히 그 눈을 사랑하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때 나는 잃어버렸던 인생의 의미를 다시 되찾았어. 레이첼을 위해 뭐든 했다고. 하지만 이제 나는 그녀의 눈동자를 사랑할 수 없어. 왜냐면 그녀가 고독하지 않다면 누구도 이 흉측한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아, 데니, 너는... 데니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사랑을 알려줌으로써 언젠간 자신도 사랑받기 원했던 거군. 그래.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데니, 너도 나도 어차피 인간이었다. 애초에 여기엔 인간밖에 없다는 게야. 하지만 인간이 신을 만들고 천사 그리고 인간을 만들지. 그녀가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걸 부수고 붕괴시키는 것도 인간. 아, 신부님, 신부님도 말이 많아요. 짜증나 죽겠어요. 좀 당신은 여기서 인간의 무엇을 보신 겁니까? 그렇군. 안타깝게도 딱히 특별할 것도 없었지. 맹목적이고 추악한 그리고 아름다웠지. 그것뿐이다. 아, 그리고 데니,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니? 그건 너도 그랬다고 생각한다. 아, 내 마음이 타고 있어 데니. 여기에 가장 오래 있었을 텐데 이제야 그걸 깨달았구나. 미안하다. 저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걸 텐데 이제 와서 당신에게 아름답단 소리를 들어도 그렇잖아요. 그렇군. 말 개많아. 아, 징그럽다 야. 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야? 뭘 또 저장해? 아, 아, 징하다. 어이, 정신 차려. 이제 바뀌라고. 죽지 마. 바뀌다. 어, 여기는 로널드 맥도날드 하우스. 우리 맥도날드 벤치를 찾아야 돼.
밖에 나가면 살 수 있다며? 이게 뭐야? 어쩌라는 거야? 헐, 일어나. 깨알홍보, 레이. 일어나라고. 이대로 죽을 셈이야? 부탁이다. 눈 좀 떠봐. 어, 이거 봐. 맥도날드 하우스에서도 이 경찰 소리 났었어. 신부 자식, 레이가 살 수 있다는 게 이런 거였어? 뭐 이렇게 거하게 폭발했으니 당연하겠지. 맥딜리버리 왔어요. 어쩔 수 없구만. 레이, 잊지 말라고. 너에게 맹세했다. 내가 너를 죽여준다고. 저 샌데 저거? 그때 죽었잖아 저 새. 저 다른 새인가 보지? 그때 죽은 새 아니겠지? 건물이 뭐 이렇게 커? 오, 갑자기 새가 맛있죠? 엔딩은 비둘기가 주인공이었네요. 뭐지? 5년 5월 5일 배 모 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 가드너 부부 살인 사건 조사 중 행방불명이 된 레이첼 가드너가 발견되어 보호 중에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던 건 아이작 포스터. 포스터는 수년간 화재가 된 연쇄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추정 중입니다. 포스터는 이번 납치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납치 용의를 부정하였고 단 살인 용의에 대해서는 일부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또한 화재 현장에서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년 모월 모일 발생했던 화재가 신흥 종교가 관련된 것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시 폭발에 의해서 건물 지하는 붕괴되었으며 조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가드너 부부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아이작 포스터가 혐의를 받아 조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한편 포스터는 납치를 부인하였고 가드너 부부의 딸 레이첼은 보호시설로 이동, 정신착란 증상을 보이고 있어 전문의에 의한 카운슬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모년 모월 모일 연쇄살인 그리고 납치 혐의로 기소된 아이작 포스터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젠장.
그래서 레이첼,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증상은 있니? 아니요, 딱히. 그럼 최근엔 잘 자고 있니? 네. 그렇구나. 여전해?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끝낼까? 미안해. 앞순서의 카운슬링이 길어지는 바람에 늦었어. 아니요. 방까지 같이 가자꾸나. 방에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렇진 없단다. 미안해. 네. 뭐야, 같이 가자더니 혼자 나갔어. 뭐야? 앞뒤가 안 맞잖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소녀소녀하다. 저렇게 입고 있으니까. 어머, 오늘은 달이 아주 아름답네. 그치, 레이첼? 멋진 밤이야. 멋진 밤. 그래, 이런 날은 얌전히 침대에 들어가는 게 좋단다. 좋은 꿈을 꿀 수 있을 거야. 그럼 가자꾸나. 레이첼, 왜 그러니? 아니요, 아무것도. 그래, 그러면 됐다. 네. 레이첼, 혹시 무섭니? 아. 너는 이곳으로 온 뒤로 많이 좋아졌단다. 너랑 같이 있던 사람. 그 살인범에 대해서만 신경 쓰던 때와는 달라. 그러니까 그런 네가 안심할 수 있게 알려줄게. 사실 말하면 안 되지만 그 살인범은 사형 판결을 받았대. 그래요? 그런가요? 그래, 놀랐을지도 모르지만 이걸로 오늘 밤도 안심하고 잘 수 있을 거야. 네. 그럼 가자꾸나. 레이첼 폭주? 그 험한 곳에서도 탈출했는데 제게 일반 교도소를 탈출하지 못할까요? 그러게요. 끝까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차렴, 얌전히. 알겠지? 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퀄리티가 갑자기 훅 좋아지냐? 아니 원래 그래픽이 이렇게 좋았어 여기가? 이 게임이? 엔딩이라서 신경 좀 썼나? 사실은 계속 잠들 수 없었어.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오늘 밤도 자지 못했을 거야. 오, 불 끄니까 탁 또 달빛이 비추네요. 과연. 하지만 이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어. 과연 둥둥 두두둥 둥둥 두두둥. 그렇죠. 뭔가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는 창문에서. 무슨 소리지, 레이첼?
시설 직원이 아니야? 그렇다면... 레이첼! 이 문 열렴! 레이첼! 도대체 무슨 일이... 큰일이야! 경찰! 경찰 불러야 돼! 물러서 와, 이걸 안 틀 수가 없다. 야. 잭. 야, 임마. 또 시덥지 않은 얼굴이나 하고 있냐? 쟤, 어떻게? 응? 뭐가? 왜냐니, 감옥에 있어야 하잖아. 그딴 거, 당연히 뛰쳐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그때 맹세를 가지고 간다고 했어.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보다 멋대로 가지가지 말라고. 쟤, 그럼... 아직 나를 죽이고 싶다고 생각해 준 거야? 넌 나를 뭘로 보냐? 내가 원하는 걸 놓칠 리가 없지 않냐? 빨리 준비해.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아니면 너 임마 잊어버린 거야? 아니야, 잭. 잊지 않았어. 잊을 리가 없어. 왜냐면 맹세했으니까. 잭이랑 나 둘이서 맹세했으니까. 그래. 빨리 빨리. 아, 여기에요. 이리 와, 레이. 알겠죠? 같이 믿는 거예요. 저기, 잭. 나를 죽여줘. 그럼 울지 말고 웃어. 끝인가요? 뭐 실제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모르죠. 아, 힘들었네요. 근데 뭐 진짜 죽였겠어요. 그냥 뭐
야, 영원히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았겠지 뭐. 버티면서 봐서 행복해요. 와, 게임 장난 아닙니다. 2D 게임이랑 보통 2D 게임이랑 차원이 틀리네요. 열린 결말이니까 좋은 쪽으로 상상할래요. 그래요.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아서 한날 한시에 같이 죽었겠지 뭐. 넌 내 손으로 죽인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죽었겠지 뭐. 보다가 잤으면 궁금했을 텐데. 그랬으면 이제 업로드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겠지. 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와, 4시 14분인데 와, 어떻게 한 명도 거의 안 나가고 그대로 있냐? 오늘 뭐 게임하는 날이라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니 아까 보니까 거의 시작할 때랑 지금 끝날 때랑 시청자 수가 변함이 없어요. 물론 이 중에 뭐 잠드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정말 끝까지 뭔가 집중해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계셨을 텐데 아 정말 연기력 최고였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오글거리는 연기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나름 뭔가 좀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좀 캐릭터성을 좀 더 여러분들이 몰입하길 바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아 특히나 그 레이첼이 주인공이 여자인지라 여자 목소리를 내기에는 참 많이 좀 부족했네요. 그래서 오히려 일부러 더 여자처럼 안 냈어요. 그냥 했어요. 연기력이 더 향상되신 것 같네요. 에피3부터 연기가 대단했습니다. 아, 에피3에서는 완전히 진짜 막 총집합을 해가지고 라디오랑은 다른 느낌이라서 새로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한 여자이라서 레이 목소리가 어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죠. 진짜 여성 했으면 못했지. 아파서 자고 일어났는데 업로드 해주세요. 보고 싶어요. 제 예상컨대 일단 지금 업로드 예약을 제가 오늘이 31일이죠. 내일 것까지는 예약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모레 거부터가 지금 올릴 게 없거든요. 다 바닥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레부터 이거 사료개 천사를 하나씩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거가 1월 2일부터 1월 2일부터 아마 사료개 천사 1편부터 쭉 올라갈 것 같고요. 이거는 굳이 풀버전보다는 한 2, 30분씩 계속 잘라서 올리는 게 낫겠죠. 게임 쪽은 그렇게들 보시는 게 더 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진짜 영웅은 갓 신부였습니다. 사료개 천사 업로드 되면 계속 들을 것 같네요. 또 보면 근데 처음 이 본 느낌이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또 보면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한 거는 편집을 다 해놨어요 제가. 최대한 지금 열심히 편집을 해놓고 있습니다. 편집할 것도 없지 뭐 그냥 시간 잘라놓은 것 뿐이니까. 쨍 목소리가 좋았어요. 아까 막 쨍 목소리 냈더니 어떤 분이 남도 일이다 그러시던데.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어휴 저기 겨울의 바다인가요? 겨울의 바다님? 겨울의 바다님은 좋고 나중에 오셨는데도 집중해서 끝까지 잘 보셨네요. 처음부터 보시지 않았는데도 너무 소년소년 하셔서 이렇게 끝까지 본 적은 처음입니다. 아,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는 게임 방송 왜들 안 들어오는 거야? 에피소드 5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명작이었습니다. 좀 뭔가 명작은 이렇게 솔직히 얘도 좀 너무 늘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 저건 뭔가 아쉬울 때 딱 끝나야 되는데. 너무 늘어져. 특히 마지막에 그 신부와 데니와의 대화는 정말 지긋지긋했죠. 신부 말 너무 많다고 할 때 너무 웃겨서 배꼽 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무 짜증이 났거든. 그렇죠. 명대사는 데니 안 데니 참고 참아왔던 나의 아재 개그가
적시적소에 터졌습니다. 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드랩은 스윗붕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스윗붕, 스윗방구. 그것도 괜찮았죠. 에필로그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에필로그지 뭐. 중간에 들어왔더니 갑자기 레이첼 반전이 있었어요. 이제 레이첼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어떤 분이 저 이 게임 그 다른 분이 하는 거 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오자마자 스포 해갖고 끝까지 재미없었습니다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스포 당했거든요. 사실 어떤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보스는 레이첼이라고 그러고 갔었어요. 그냥 애써 무시했지. 예, 지방령님 주무세요. 잘 자요. 그러고 갔었어요. 첫 방송 에피소드 1 할 때. 아마 에피소드 1 보시면 나올걸요? 보스는 레이첼입니다. 이러고 어떤 놈이 그러고 갔어. 근데 그거가 아니더라도 워낙에 그 에피소드 4편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층은 레이첼이라고 했잖아요. 레이첼이 전부 뭐 레이첼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미 근데 뭐 근데 이제 알았어도 레이첼이 뭐 보스라고 해도 어떻게 된 내용인지까지는 몰랐으니까 그 정도야 뭐 괜찮았어요. 세세한 내용은 우린 몰랐으니까 어쨌든 어차피 그 에피소드 4 시작하면서 바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레이첼의 칭이라는. 제 친구는 극장에서 결말은 이렇게 된다 하고 나간 사람 같아요. 미친 사람들 많다니까. 레이첼의 칭이라고 하면 관리자인 건 알게 되죠. 그러니까 관리자니까 뭐 어차피 그냥 싸울 거라는 거는 대충은 알고 있었어서 그 정도 스포는 그냥 저도 눈 감기로 했어요. 이제 그 자세한 속내는 모르니까. 근데 오늘은 그것까지 다 봤으니까 우리가. 전 누가 결말 알려주면 그 작품 안 봅니다. 옛날에 저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 이제 좀 오래된 영화니까 얘기해도 되겠지. 그 예전에 식객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되죠. 아니 그냥 뭐 혹시 모르니까 얘기 안 할게. 그냥 하여튼 거기 식객 내용에 나오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이 끝까지 안 밝혀지다가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회사 직원이 저녁 먹을 때 저녁을 주문했는데 뭘 시키더니 아 이거 식객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먹고 싶었다고. 아, 나 식객 볼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미 나는 그거를 알고 식객을 보니까 하나도 재미없는 거야 진짜. 근데 뭔가 결말을 어느 정도 알아도 그래도 끝까지 그 뒷사정을 다 봐야 되는 영화가 있는 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만 알아도 영화 자체가 재미없는. 이건 너무 그 하나에만 너무 그 기댄 거지. 근데 지금 사륙의 천사 같은 경우도 누가 이렇게 저한테 흘리고 갔지만 보스는 레이첼이에요 이러고 흘리고 갔지만 알고도 충분히 재밌었던 그거 하나에만 치중하지 않은 거죠. 뒷사정들, 뒷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 그렇죠. 신부님 막 신부님이 거기서 나올 줄 우리가 알았어? 그런 것들 너무너무 멋있었잖아요. 그죠? 사실 보스는 티처였죠. 그렇죠. 사실 보스는 선생님이지 레이첼이 아니라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렇지. 따지고 보면 보스는 데니지. 맞아. 레이첼이 아니지. 그러네. 스포도 아니네 뭐. 그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벌써 4시 22분이네요. 이렇소. 사륙의 천사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요. 2016년 BJ 왓섭과 함께한 방송 2016년의 마지막 방송을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내년에 분명히
큰 복을 받을지어다. 내년에 큰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했습니다. 우리 내년에 꼭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 고마웠습니다. 우리 내년에 만나요. 아프리카가 또 난리 부르스를 치네요 또. 여러분들의 추천과 좋아요, 추천과 좋아요는 너무 아름다워요. 눌러주세요. 야선님은 역시 성으로 전직해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으로 남겠습니다. 난 너희들의 성으로 남겠다고.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내 방송 보면서 지리라고. 안녕.